이분은 실버 2 카이사 800판 하신 분. 판테온 W 거리만 조심해요. 얘 때려요, 때려요, 때려야지. 나부로자 때려, 때려. 이거는 근데 딥무빙은 하면 안 돼요. 방금 딥무빙 왜 했어요? 날 물었는데, 카이사가 딥무빙 하면 어떡해. 날 물었잖아. 항상 서포트가 몰릴 때는 원딜이 자기 피 상황을 잘 봐야지. 이게 습관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? 라인 밀어야지 지금. 라인 밀고 집까지, 우리 라인 밀고 집까지 우리 2킬 따는데 왜 라인 안 밀어? 이런 거는 라인 밀리면 안 되고 라인 계속 밀어줘. 라인 계속 밀자. 이지 상대로 라인 밀리면 안 좋아. 앞으로 와야지. 원딜이 랜턴 타워. 방금도 와봐요. W를 그냥 그렇게 막 쓰면 어떻게 CC 연계됐을 때 써야지. 그 다음에 우리가 미니언이 더 많은데 그다음 우리가 킬 땄어 안 땄어요? 땄는데 왜 쫄아 있어요?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게임할 때. 이거 잡아야 돼. 그래 땄다. 그럼 여기서부터는 킬보다는 위에가 터지고 있잖아요 게임이. 그럼 타워를 네. 빨리 깨야 돼. 타워를 뭐가 된 거래. 타워를 빨리 깨야지 위에 올라가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. 동물 쓸 필요가 없지 이 사람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동물 왜 쓰면 안 될까? 어차피 평타 사거리가 닿잖아. 내가 궁은 뭐라 그래서 평타 사거리가 안 닿거나 내가 존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한 번에 팍 다 잡거나.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간 가지고 궁 없어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. 탑으로 가야지. 어디가 바텀 가지 말고 탑으로 가야지. 탑이 말렸잖아. 미드 잠깐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밑에 봐주자. 일로 와봐. 어차피 쟤 따봤자 의미 없고 밑에를 봐주자. 이즈 보는 거 아니야? 우리 마이 보는 거야? 이즈도 보자. 봐봐. 이게 딱 그 차이야. 일로 와봐. 뭔 차이인 줄 알아? 이즈한테 풀 쓰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? 이즈 0킬 6대시지. 그럼 누구한테 풀 쓰는 게 구조적으로 좋아? 마이한테 쓰는 게 좋지. 그 다음 최대한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. 지금 이즈 잡으면 게임 이겨? 우리가 마이나 요네 잡아 이기지? 그지? 그걸 알아야 된다. 아니 이즈 그 비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. 잡아 뚫리지마. 잡아. 왜 뒤에서 딥무빙 치냐니까? 아니 성장력을 봐. 지금 당신 10킬 0대시야. 상대 0킬 2대시고 누가 이기겠어. 이거 라인 하나 더 밀자. 그러면 구조적으로 네. 카이사가 그냥 잡는단 말이야. 근데 왜 계속 방금처럼 딥무빙 치냐고. 그냥 다 쳐맞아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방금은. 봐봐요 데미지 보이지? 이거 뒤로 빼. 지금은 타워 때문에? 오케이 좋아졌어. 근데 방금도 딥무빙 안에서 잡은 거예요 그죠? 마이 오는 거 봤어? 네. 못 봤지? 빼 마이 와.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맵 보는 거는. 원래 근데 중요할 때 맵을 왜 봐야 되냐면 내가 제일 위험할 때 상대방은 날 보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좀 편해요. 내가 위험할 때 상대방은 날 보고 있다. 그럼 내가 맵 한번 봐야지. 상대방이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용이 나오니까 용으로 갑시다. 톨 안 쓰네. 풀 쓸 줄 알아. 이러면 지금 모대가 미드 가니까 우리가 바텀 라인이 비니까 바텀으로 가는 거예요. 라인을 만약에 미드가 안 비켜주면 이렇게 비나이 빨리 먹고 끝났다. 오케이 좋았어요. 잘하셨어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 전판에는 실버 1분이랑 했는데 2판에는 브론즈 1분이랑 제가 서포스로 배치보기 두 번째 판입니다 여러분. 이거 대기해 볼까? 일로 와볼래? 이거 1레벨 대기할 때는 카이사 W가 훨씬 좋아. 풀써. 니시 안 하면 이렇게 이득 받은 건 없어. 이런 것도 푸시 천천히. 여기. 너 여기 쓸데없이 딥무빙 아니야? 방금 딥무빙을 하면 안 되지. 너가 킬 먹어야 돼. 내가 먹는 게 아니라. 이게 왜냐면 아 상대방 엘레베다가 뭐 남미가 물방울 있는 것도 아닌데 미니언 먼저 클리어하자. 이런 것도 미리 치고 있어야 돼. 라인 클리어 하자. 라인 클리어부터 해야지. 왜 계속 뒤로 빼?
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빼야지. 미니 없으니까. 누누 온다. 누누 오면 보자. 왜 아까는 라인 클리어를 왜 먼저 해야 되냐면 라인 박히면서 타워 밀리면 우리가 유리한데 밀리면 별로 안 좋단 말이야. 상대방이 타워 골드 돈 먹고 너 미니언 놓치고. 지금도 이것도 빨리 밀어야지. 왜냐면 나 정비 타이밍이고 너도 돈이 있으니까 정비를 하면 좋으니까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는 거야. 너가 집 타이밍 잡을 때도 어느 정도 계속 보면서 잡아야 돼. 이것도 라인 먼저 지워야 돼. 굳이 안 땡겨야 돼.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킬 먹었으니까 타워를 미는 쪽으로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. 이제 남이 볼게. 너 W 아끼는 게 너무 좋다. 방금 W 강 안 나와가지고 아껴놓는 거. 이것도 다이브 치자. 쳐. 이것도 그냥 2대1이라 무조건 되는 거야. 너가 만약에 듀오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해주면 좋아. 이거 딱이었는데? 뭘 비전 안 했어. 공 써! 아니 너무 늦게 썼다. 너무 늦게 쓴 것 같지 않아? 그치? 미리 써서 남이 잡은 다음에 이제까지 잡아야지. 남이 밀자. 타워를 집중적으로 까. 이제 봐. 타워를 좀 집중적으로 까면서. 어제 킬은 안 따도 그만이긴 해. 타워를 빨리 밀고 너가 여기서 용 같은 거 오더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. 게임이 이렇게 킬을 따도 질 때가 많은 게 이유가 뭔지 알아? 킬만 따고 너가 나중에 한번 죽잖아? 그럼 게임이 지는 거야. 근데 용을 먹거나 타워를 돌려 깎으면서 게임을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. 하이사 돌풍이 좋아요? 크라켄이 좋아요? 도망 가면 크라켄이 좋은데 난 요즘 돌풍 써. 돌풍이 좀 더 쾌각 재밌게 잡혀서. 누누님 용고고. 아 이거 먹었네. 이거를 근데 우리가 먹어야 돼. 너가 더 신경 써야 돼.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. 원래는 우리가 일용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건데 바텀이 이렇게 유리하면. 이 남이? 어 들어가면 나 뒤로 빼볼래? 아 이거는 근데 너, 날아서 산 건데. 아 너 근데 나미를 좀 더 빨리 잡고 궁으로 방금 다리우스 쪽 들어. 이거 솔랭이면 죽었겠다. 그지? 왜냐면 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우스가 중요한 거라서. 너가 다리우스를 신경 써. 나미 잡는데 스펠 그렇게 써버리면 다리우스가 나중에 너 죽이면 어떡할 거야. 그지? 항상 스펠 같은 것도 중요한 애한테 써야 돼. 그 별로 안 중요한 나미 같은 애한테 쓰잖아? 언젠가는 손해봐. 그랩 때문에 수정구 바꿔야 돼? 뭐 해야 돼 우리? 욕 먹어야 돼? 어 너가 욕을 좀 더 신경 써줘. 에코 본다? 나이스 좋아 괜찮아. 에코 봐 천천히 공 써 위로. 나이스. 이거 여기 다리였어. 랜드 타볼래? 랜드 타볼래. 그냥 랜드 타는 게 낫거든? 봐봐 너 풀 없어서 여기도 뒤집어 있지. 다리우스 풀 맞아가지고. 어 이런 경우야. 아까 만약에 너가 진짜 남이 잡고 안전하게 뭐 다리우스 안 잡아도 풀 있었으면 방금 안전하게 사는데. 어, 이런 경우에 바텀 라인부터. 어제 미드는 날이 가잖아. 이렇게 게임할 때 계속 오브젝트 돌리면서 저 다리우스가 제일 잘 거잖아. 다리우스 계속 끊으면서 게임하면 이게 어차피 저기 애들은 나머지는 수용이 없어서. 이거 와버려. 너 할 수 있잖아. 너 죽으면 안 되는데. 좀 아쉽다. 제가 실수해가지고. 돌풍으로 피할 수도 있고 에코 W를 그지? 어 될 것 같은데? 다리우스만 잘 봐? 천천히 봐. 천천히 앞에 거부터? 아니 이것도 너가 궁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? 그냥 앞으로 오면서 치다가 마지막에 다리우스한테 궁 쓰면 될 것 같은데. 형이 항상 망해. 이게 궁은 거리 안 될 때 쓰는 게 제일 좋아. 다리 봐. 천천히 암무빙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 벌리면서 쳐야지. 그렇지. 좀 암무빙 쳐. 얘 스킬 많이 빠졌잖아. 야너 궁이 천천히 하나 피해. 좋아?
좋아, 폴리시를 피하는 거. 궁 있다, 너 쫄지 마라. 좋았다. 바로 가야지. 바로 오도 왜 안 해? 바로 가야지. 뭐해, 뭐해, 뭐해. 세 명 죽었잖아. 이거 네가 말해야지. 너가 카이사인데 바로 왜 안 가? 원래 티어 올라가려면 주도적으로 계속 해야 돼. 바로 먹고 농 봐야지. 천천히 보자. 우리 팀 오면 우리끼리 안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 팀 오면. 그러니까 우리 팀을 이용해 그냥. 여기 수면. 일로 와봐. 천천히 땅에 가 있어. 천천히 천천히 앞에 있고 평타 치고. 그렇지. 잠깐 빼자. 이거 너무 빨리 들어간다. 저거 빼나 그래. 빼, 뒤 다이어스 오잖아. 용을 먹어 차라리. 빨리 들어가지마. 네가 딜할거 안나오면 안가는게 맞아. 여기서 준야를 왜가 이씨. AD를 너 가 딜로 찍어 눌러. 스킬을 피할 생각을 해야지. 그니까 야, 다리우스가 스킬을 피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. 막 피할 수 있지. 피할 수 없을 때 존야 가는 거야. 뭐 카수스 궁이라든지 이 판은 막 피바람이 가도 되고 막 그런 피읍템 많이 가도 돼. 너가한테 위험하는 애들은 풀체크하고 지금 보면 레드 나오니까 레드까지 먹고 그러지. 네가 머릿속에 뭔가 다 그림을 그려. 나 지금 정비하면서 레드 먹고 지금 탑라인 밀려있으니까 탑라인까지 먹고. 너 위주로 해. 원래 잘 컸으면 너 위주로 해야 돼. 쟤가 어쨌든 못 밀잖아. 이제 가 저렇게 막 오면 몰렸네. 아유 빡대다. 무시? 저건 쟤네들이 못한 거야. 네가 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 컸는데 왜. 미드 밀면서 항상 너가 미드 먼저 밀어줘야 돼. 이런 거 와봐. 뒤에 에코, 에코 스킬 보면서 공, 공, 공. 아, 공 위치가 너무 아쉬운데? 나이스, 잘했어, 잘했어. 욕 먹고, 욕 먹고 바로 가면 되겠다. 다리우스는 좀 냅두고 우리가 바론을 가자. 어, 다리우스 혼자. 천천히, 천천히, 이 스킬 보면서. 잡았다. 카이사야, 잡았다. 아니, 풀을 왜 써, 이씨. 너 피를, 아니, 너 피를 보면서 해.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어. 너 피 엄청 많았잖아. 근데 잘하긴 해. 너 못하는 거 아니야. 너 브론즈 1인데 이 정도면 존나 잘하는데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. 일로 와. 다 잡아. 너 다 잡을 수 있네. 뒤에, 여기 공. 또 들어가. 잡아. 아, 펜타키 먹을 수 있었는데, 딱 보니까. 잘했다. 근데 더 뭐라 한 거는,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더 뭐라 한 거, 원래.